오늘 충북 지역에서는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9일 연속 한 자릿수 확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취약 감염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이나 정신 요양시설 등 충청북도 내 집단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방안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들 시설의 종사자들은 타 시군의 이동이나 종교활동,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도 모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달리 이들에게는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지사항들이었습니다. 생필품 구매활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거 가족 외에 모든 만남이 통제됐고 퇴근 뒤 모든 동선을 일일이 시설장에게 관리받아야 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동선 파악을 안 하는데 직원들은 다 파악해서 남들 같이 다 보는데 다 쓰고선 어디 갔다 왔는지 다녀왔는지 다 보고 해야 되고. 이 같은 감염 취약 시설 노동자들의 희생은 그 결과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었던 청주 한 요양원도 지난 1일 이후 단 한 명의 추가 감염 사례가 없었고 요양원발 감염이 차단되면서 충북은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넘게 한 자릿수 확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통한 확산 차단이 남은 숙제로 떠오른 가운데 청주에서는 오늘부터 방역택시 100대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아크릴 소재 비말 차단막을 설치한 건데 기사와 승객 양쪽 모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제천시가 관내 모든 택시에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한 데 이어 청주시도 이에 동참하면서 방역 택시는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